이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 이란에서 온 소년인데요. 우리 이름으로 김민혁 군입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에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종교적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종교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인정이 된 케이스인데, 아버지는 같이 종교를 바꿨는데 난민 자격을 얻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아버지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했지만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난민 신청 허가가 불허가 된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또 김민혁 군의 친구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 좀 연결해 볼까요? 김민혁 군의 친구 최현준 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학이라 집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네. 고등학생이고요, 지금. 네. 김민혁 군하고는 언제부터 친구입니까? 중학교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친해지게 된 계기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어허. 도와주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중학생이었죠? 네. 지금 고1이네요, 그러면은. 네네. 근데, 그럼 그전에는 그렇게 안 친했다는 건데, 김민혁 군, 난민 허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중3 때 국어 선생님께서 네. 이 친구한테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돕고 싶거나 도울 만한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은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에 들어와서. 어허. 네, 그때 좀 저는 생각이 든 게, 그래도 중학교 때 와서 많이 친하진 않지만 몇번논 적도 있고, 뭐랄까, 약간, 이 친구가 제 옆에서 없어지면은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허전한 뭐가? 뭐 이런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예. 한번 도와줘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김민혁 군은 한국에 온 지가 언제 몇살때 한국에 왔죠? 한국에, 진짜 옛날에 왔어요. 7살, 뭐, 6살 때 아하. 왔는데, 지금 뭐 거진 한 10년 됐네요, 그죠? 네, 한국말이 이제 이란 말보다 편하다고. 그 뒤로 많이 친해졌다 이거네요, 작년 네, 이후로. 그죠? 그렇죠. 좋은 친구가 생겼네요. 작년에 그러면 김민혁 친구, 김민혁 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일단 초반에 보셨듯이 청와대 청원을 올려가지고 약 네. 3만 5천 명 정도가 동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차례 뉴스를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출입국 외국인청 앞에서 학생들 모여서 집회도 하고. 아, 시위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래요. 10월쯤에 이제 난민 인정 받기 전쯤에 청와대 광장에서도 1인 시위를 했었어요. 릴레이로. 아, 1인 시위까지요? 네네.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했습니까?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부모님들 안 그랬습니까? 조금 눈치 주시는 정도는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예. 근데 아버지가 난민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네, 난민 인정은 못 받고, 이제 인도적 체류라고, 네. 나라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으셨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지난 8일에 이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데, 네네네. 입장문, 여기에 대한 친구들의 입장문은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죠. 좀 늦었어요.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어떻게 쓸지 고민을 했던 겁니까? 4일 동안? 네, 그렇죠. 그게 저희가 원래는 목요일 날될 줄로 생각을 하고, 네. 그 좋은 결과에 관한 입장문을 써놨는데, 난민으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학생들은. 왜냐면 똑같은 사유인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서, 아하. 우리는 될 거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안돼 버렸으니까 저희가 8월 8일 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같이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이제 그때 입장문 생각이 들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하고 쓰게 된 거죠. 뭐라고 입장문에 썼습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은?
어쨌든 좀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저희는 네. 이 똑같은 사유로 민혁이는 인정을 받았는데 민혁이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네. 그 인도적 체류라도 준 것에 고맙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사유는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네. 뉘앙스에 좀 저희는 이해를 할수 없다라는 형식인 거죠. 근데 이런 거 이제 뭐 시위도 하고 청원도 하고 그러면은 다른 네네.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 아주 많이 본것 같죠,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난민에 대한 첫 인식 자체가 그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좀안 좋게 박힌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네, 그 속에서도 뭐 난민들이 정말 진짜 필요한 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깝죠. 그 예멘 난민 그 사건도 이렇게 경험하고 그랬을 때 보면은 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루머라든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뭐 난민들이 뭐 범죄를 뭐 일으킨다 뭐 이런 류의 네네. 가짜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들을 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생각이? 일단 어쨌든 뉴스라는 거는 좀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어떻게 맹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어느 하나하나 다 믿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8월 8일 날,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난민 신청 안 되고 나서? 저는 안 울었는데요. 네. 민혁이가 많이 울었나요? 민혁이는 눈물을 보였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시 작년처럼 아마 좀, 뭐 시위나 이런 것도 어렵긴 하지만 뭐한번 정도, 두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작년처럼 다시 도와야죠. 일단은 뭐, 민혁이는 아버지랑은 지금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일이 좀잘 돼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그렇죠. 받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죠? 네. 어쨌든 뭐, 민혁이는 좋겠어요. 친구들이 있어서.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연결해 주셔서.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친구 김민혁 군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돕기 위해서 또다시 구명 활동을 하고 있는 최현준 학생이었습니다. 고1이라고 하네요. 뭐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걸 떠나서 참 기특하네요. 김경래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